결아, 자니? 자나 보네. 잘 자. 결아? 아, 진짜 시끄럽네. 잠 좀 자자. 아, 안 자고 있었구나. 네가 자꾸 말 거는데 잠이 오냐? 아, 미안. 잠이 안 와서. 불을 환하게 켜놓으니까 잠이 안 오지. 미안. 어두운 건 무서워서. 안 그래도 너 때문에 안대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귀마개까지 하게 만들지 마라. 미안. 나도 자고 싶은데 너무 잠이 안 와. 네가 잠이 안 오는 걸 왜 나한테 그러냐? 옆방 가서 하소연해 보든가. 다오리 형은 잠이 안 오면 밤새 연습하라고 그런단 말이야. 땀 흘리면 잠 잘 온다고. 맞는 말이네. 아, 싫어. 연습은 이제 그만. 너야말로 좀 그만하고 좀 자라. 민폐 좀 그만 끼치고. 아, 미안. 아, 나보고 어쩌라고. 네가 잠이 안 오니까 나도 자지 말란 소리야? 자장가 불러주면 안 돼? 뭐? 아, 결이 목소리로 자장가 불러주면 잠이 잘 올 것 같은데. 너 몇 살이냐? 열아홉이나 된 놈이 무슨 자장가 타령이야? 하나만 불러주면 얌전히 잘게. 정말로 하나만 불러주면 잘 거지? 응. 어떤 걸로 불러줄까? 슈베르트 자장가? 브람스 자장가? 아니면 모차르트? 그런 거 말고, 나 어릴 적에 보육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불러주시던 자장가 있거든. 자장자장 우리아가? 그거 말고 엄마가 섬그늘에 섬찌박이? 아, 맞아, 그거. 네가 애냐?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. 아, 잠 온다. 열아홉 살짜리한테 자장가를 불러주게 되다니, 네 덕분에 내 독신 무자녀 계획이 더 확고해졌어. 결이, 넌 좋은 아빠가 될 거야.